네덜란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다녔던 유럽 여행들 보면은 참 화란이란 나라, 영어 명칭은 네덜란드죠. 그냥 젊은 날에는 감수성이 강하니까 여행지를 가게 되면 많은 것을 머릿속에 가슴에 담지 않습니까? 제가 화란을 이름들 방문했을 때가 20대인데, 20대 말인데 정말 가슴속에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야무질까? 국토의 26%가 여름 해수면, 수면보다 아래인데 어쩌면 조상들이 이렇게 야물게 집을 짓고 치수, 물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괜찮은 나라를 만들었을까? 그런 감탄이 절로 나왔거든요. 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오늘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네덜란드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살펴볼 건데, 이제 여기가 화란이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 다음에 이제 이준 열사로 우리가 잘 알려진 덴하그, 헤이그죠, 헤이그. 그 옆에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 조그만 마을이 델프트가 있고, 그 밑에 로테르담, 유럽 물류의 아주 중심지인 로테르담이 있죠. 참 야문 사람들이죠. 수면 아래니까 이게 다 이름들 뭐죠? 방조제를 쌓아가지고, 댐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국토를 보전했지 않습니까? 화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농민들에게 엄청난 보조금을 지불하지만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3위 농산물 수출 국가지 않습니까? 화란이. 참 야문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실용적인 사람이죠. 하멜 표류기 같은 걸 보더라도 화란인들의 특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남겼던 유럽의 이름 견문록 가운데 조선 사람의 특징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여러분들 하멜 표류기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오늘 동아일보가 하도 답답하니까 네덜란드를 취재를 했네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떻게 의대 의사 정원,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하는가, 그리고 갈등이 없는가. 대단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는가란 부분들을 이런 데좀 배워야 되는 겁니다. 투박하게, 거칠게, 비합리적으로, 비과학적으로, 그냥 까면 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오늘 아주 생산적인 기사네요. 의과대학 2,000명 정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동아일보가 네덜란드와 일본을 찾아서 의사 추계 및 양성 시스템에 취재를 했는데,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계, 네덜란드 ACMMP를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의 의사 수급 분과회를 운영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ACMMP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설치되고 있지만 일절 정부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건 나라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완장만 차면 모든 걸 그냥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라하고 이렇게 합리적인 나라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덜란드 ACMMP 사무국은 의사 2명을 포함해 노동, 교육, 데이터 등 전문가 심의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의료 직역별 전문가 100여 명과 함께 협업해서 3년마다 의사 적정 인력을 추계하고 신규 배출 인력, 의사 양성기간, 평균 근무 시간 등 기본 변수뿐만 아니라 감염병 발생 가능성,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등 미래 변수 모두 50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2년 이상 데이터만 수집할 만큼 정밀한 추계 공을 들인다. 과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을. 그냥 감을 가지고 때려잡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부끄러운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네덜란드의 ACMMP는 오래 계획하고 자주 추계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정부와 의료계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온 일본은 투명한 논의와 점진적 정원을 통해 한국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 의사 13명을 포함해서 모두 22명으로 구성된 의사 수급 분과회는 회의마다 발언자 명단과 주요 발언이 담긴 회의록을 전부 공개한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지난 17년간 의대 정원 1,778명을 점진적으로 늘려 올해 9,403명이 됐다. 17년간 1,778명을 늘렸는데 1년간 1,500명을 늘리고 5년간 만 명을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알아서 다 잘 하겠지만 참 나라 일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우리 수준이 딱 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얼마나 사회적으로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되는지,
의사수축에 참여한 네덜란드와 일본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의 근거와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신뢰를 쌓지 않으면 의료계의 동의를 얻을 수 없고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AI한테 네덜란드 의료인력수급축의 기구는 어떻게 의사 공급 방안을 말해 실행에 옮깁니까? 이 다 전문 직역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장단기 수급 균형, 이해관계자 참여,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정책의 유연성 이런 기초에 따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합리와 과학의 바탕을 두고 이렇게 나라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화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런 수면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지수 관련된 학문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고 그 수학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는 거죠. 젊은 날 너무나 강한 인상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일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차분하게 하니까 사회적으로 크게 비용을 줄이고 원하는 정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래도 동아일보가 다른 신문과 달리 네덜란드의 의료인력추계위원회를 탐방해가지고 한 것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덜란드 인구가 1822만 명이네요. 야무지죠. 어마어마하게 야무지니까 알뜰하게 이러면 사람들 진짜 알뜰하고 착실하고 다니면은 항상 감탄하는 게 야, 조상들이 얼마나 야무졌을까. 저렇게 운하 밑에 이러면 다 백도를 쌓아가 이러면 집을 지어서 그게 수백 년째 이러면 계속해서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그래도 좋은 나라에 대한 염원을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해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저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주해 좀 두터운 책인데 성경에서 가장 여러분 오르기 힘든 그런 산봉우리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김추성 박사가 쓰시고 킹덤북스에서 이렇게 잘 만든 킹덤북사 책을 잘 만듭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로 본 세계 역사도 킹덤북스 작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항상 성장하는 그런 방송 여러분과 함께 제가 늘 성장하고 시야를 넓히고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